여기는 공항, 아 자꾸 공항이래. 큰일 났네. 기차역 주변으로 보이는 이제 홍차오 CBD 해가지고 이제 요즘에 한 3, 4년 사이에 지어진 이제 중심 업무 지구? 그래서 여기에 사무실도 많이 들어오고 또 멀리 보시면 이렇게 쇼핑몰도 큰 게 많고 그래서 이 주변으로 이제 사무실 이전도 많이 하고 또 새롭게 상하이에서 뜨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상해 김밥 나라. 김밥 나라.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이리 와봐.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이게 되게 여기 또 재밌는 게 어제 그 복단대 식당처럼 이렇게 원하는 메뉴 저게 그 방법이 있다고 아버지가 할 줄 아시는데 계란이 다른 거 아니에요? 아빠도 그 토달볶 토마토 계란볶음 그다음에 여기 계란 이거 다 좀 뿌린 계란 요티아오 넥프라이 계란에 정말 안 예쁘게 브로콜리 이렇게 쭉 담아가지고 여기서 계산 네 계산 어떻게 하나 볼까요? 역시 또 외신으로 계산하면 현금을 볼 수가 없어 아 이거 또 일회용인데 그쵸 외신 계산합니다 띵 오케이 저렇게 계산했어요 네 맥도날드도 있어요 맥도날드는 중국식으로 어떻게 발음하게 맥도날드 no 아닙니다 마이 덩러 마이덩러입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랑랑 이게 스타벅스보다 유명한 코스타 커피래요 맞아요 여기서는 코스타 커피가 유명한데 코스타 커피는 영국에서 왔어요 영국 그래서 되게 진하다고 들었는데 근데 영국은 사실 커피가 맛있는 나라는 아닌데 코스타 컵이 예뻐 이렇게 홀더가 자체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좋네요 여기는 상하이 KFC 러우랑쯔라고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밥이랑 이런 상하이 밥이랑 반찬도 팔고 만두도 팔고 여기는 간이 카페인데 이렇게 테이블마다 충전기가 다 있어서 이게 너무 센스 근데 이거 다 110V도 가능하고 220도 가능하고 심지어 USB까지 가능 이런 주스는 바로 그 자리에서 팔고 저렇게 밀크티는 계속 만들고 주문하는 동시에 난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잠 오래된 친구도 보고